앉으세요. 스타트? 예. 자, 안녕하십니까. 전국 배우 협회장 김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가 너무 작아요. 좋은 작은 것 같습니다. 환호성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우 협회장 김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한번 트는 거죠, 뭐. 배우협회입니다. 전국배우협회는 199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올해로 26년째입니다. 참 우리 그 선배님들도 우리 협회를 만들어주셔서 좋고요. 또 우리 그 전국배우협회는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를 23회까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는데 조만간 언젠가는 아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국 배우 모창 가요제는 1년에 두 번씩 하거나 한 번씩 합니다. 이번 2024년도에는요 배우님이 가신 지가 벌써 53년이 됩니다. 1971년 11월 7일 날 운명하셨으니까 53년이 되는 해인데 올해는 4월 20일 날 삼각지에 있는 우리 그 배우협회 사무실 이 자리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접수 중이시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는 분이나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걸로 전화를 신청하시고요. 또 작년에도 했었는데 한 40명, 많으면 한 50명이 옵니다. 전국 배우 모창 가요제는 참 배우님의 노래만 하는 건데 배우님의 노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쉽지만 어렵지요. 그래서 배우님의 목소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돌아가는 삼각지를 두 번 녹음을 했는데요. 첫 번 녹음했을 때는 목소리가 아주 좋고 또 아주 그건 유리하게 수리하게 잘 넘어가는데 두 번째 녹음하실 때는 목소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숨이 가빠가지고 돌아가는 삼각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듯한 발음인데 그게 또 특색 있는 목소리라고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도 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가수라는 둥, 불멸의 가수라는 둥, 또 전설의 가수, 레전드라는 뭐 이렇게 하여튼 수식어가 많은 배우님입니다. 배우님 노래를 모창해 주시는 데서 4월 20일 날 1시에 하니까요. 그 전에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고 또 우리 배우님 노래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아직도 배우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우리 모창대회는 이번에 아주 그냥 거창하게 할 예정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협회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인터넷 오프라인 회원이 4천여 명 됩니다. 근데 매월 한 30명 내외가 용산 삼각지 2번 출구 삼미액장 그 지하 우리 협회 사무실에서 한 20명 내지 30명이 모여서 즐거운 노래를 하고 반드시 이 배우님 노래만 아니어도 되는데 이번에는 더군다나 우리가 배우 합창단까지 생각하면서 중간에 우리가 합창 연습을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두 곡을 합창 연습해가지고 좀 된다 싶으면은 우리가 좀 이 발동을 걸어가지고 제대로 된 합창을 한번 해볼까 그런 연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이 배우 합창단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그 합창을 하기에는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또 준비사항도 많고 연습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취미가 노래 계신 분들은 합창단에 오시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전자 피아노가 두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던 연습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호응만 해주신다면은 뭐 다음 달부터는 그냥 다시 출발할 그런 예정이니까 이따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라는 거를 제가 이제 공지를 올렸죠. 임영웅이 불렀던 노래인데 2년 전에 발표한 곡이지만 아직도 유튜브에 보니까 합창단에서 그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다 잘하시는 분들인데 화음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그 편곡을 해가지고 하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우선 원곡대로 전곡 그대로 따라서 이따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님 그 성지가 삼각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시다시피 삼각지 로타리에 보면은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념사진 하는 채 찍으시고 저 지하철 4호선 밑에 보면은 배우님을 기념하기 위한 공적 시설에 배우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또 200곳짜리 커다란 돌아가는 삼각지 노랫말을 가사로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기념 촬영하시면 좋겠고 또 배우님이 제일 히트친 게 이제 돌아가는 삼각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삼각지하고 아까 얘기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두 곡을 합창을 한번 연습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오시는 분들은 우선 한 곡씩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곡씩 또 노래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는 건 한 명당 두 곡씩을 올려드릴 테니까 노래 시작하실 때 여러분 그냥 또 동네에서 노래방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즐거워도 배우님 부하라기 뭐 하지만 배우님 팬이니까 좀 예절을 갖추고서 좀 노래하시고 또 중간에 간주곡 나올 때 여러분께서 또 환호성과 함께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끝날 때도 후흡주가 끝날 때까지 가능하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정식으로다가 마치시면은 자기 영상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도 좋을 겁니다. 우리가 영상에 많이 올려드리고 지금 영상이 어디에서 올립니까? 물으시면은요 그 검색란에 저기 돋보기란에 유튜브에서 전국 배우 협회 영상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3월 정모 전국 배우 협회 이렇게도 나오니까 거기에서 자기 이름을 대면 나올 겁니다. 자기 이름 본명을 대주시면 여기서 이제 제가 다 기록을 해놓으니까 내일 하루 종일 여러분 노래하실 걸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안내 방송을 마칠 테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5시인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7시나 7시 반 기름은 8시까지 돼도 좋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기왕 발걸음 하셨으니까 자주 좀 오시고 주위에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국 배원 모창 가요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